자, 서귀포네요. 서귀포. 오, 오케이. 오, 디저트가 너무 예뻐요. 오, 누구죠? 뒷모습이. 아까 눈썹 보니까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 네? 왜? 잘 이렇게 앉으시고. 아, 그것도 매너남.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 매너가 좋으시네요. 아유, 그럼요. 매너 빼면 시체예요. 아, 네. 사랑해.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고요. 아, 네. 괜찮았어요. 그렇구나. 여기가 케이크 맛집입니다. 아, 그래요? 남자가 훨씬 어려 보이죠? 빨리 고르셔야 되는데. 네. 한 10살 이상 차이나 보입니다. 아, 그렇게 나이 차이 나나요? 아, 그럼요. 보여요, 보여요. 해피 플러스 정정호 리포터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제가 다 만드는 거예요. 추천해주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장님? 저희 가장 많이 나가는 케이크는 베리인 둘세라는 케이크이고요. 초콜릿 무스 안에 라즈베리가 들어있어서 좀 새콤달콤하게 드실 수 있는 디저트고요. 저는 이거 레몬색 나는 거, 레몬 머랭 타르트? 이거 좀 예뻐 보입니다. 야, 너무 예술인데요.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디저트고요. 레몬 한 개가 거의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새콤한 디저트예요. 식감은 좀 쫀득하고요. 네. 네, 상큼하게 있어요. 네. 저희 불교 타오른 열정을 표현한 LOV. 아, 저게 글씨였군요. 네, 케이크이고요. 네, 장미향이 나는 네, LOV. 모양 때문에, 네네. 모양 때문에도 연인들이 많이 찾으시는 점. 아, 아이디어네요. 너무 예쁜데? 저런 디저트들 보면은 인별그램에 아주 그냥 많죠. 그렇죠. 예. 사진 엄청나게 찍겠죠. 아, 근데 너무 아까워서 멋있게 힘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좀 먹어볼까요? 잠깐. 중요한 순간. 아,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시나?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까요? 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 처음 만났는데 저렇게 하면 부담스럽죠. 아하, 부담스럽죠. 장혜진 씨가 저런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모든 여성들이 싫어하는 스타일. 오, 이게 굉장히 네. 탄력 있게 쫀쫀한?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요. 우와. 이거 무슨 꽃 한 송이 먹는 그런 느낌인데 향이 퍼진데 이거 장미향 같은데? 와, 장미요? 네. 오. 사장님, 요거 이름이 어떻게, 뭐예요? 베리인 돌쇠. 돌쇠요? 네. 우리 둘 돌쇠. 아, 재미난 이름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 야. 어때요? 겉에 이 달달한 이 커피맛 네. 나는 거 맞아요. 커피맛 나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쿠키가 딱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야, 이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 사실은 제가 오늘 네. 이 순간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하나 마련했어요. 어떤 선물이야? 여기가요, 주문 케이크. 아, 그럼 케이크 미리 주문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거기다가 예쁜 이 문구도. 그러니까 수제 케이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맞춤형 케이크까지 만들었군요. 너무 예쁜데요? 아, 글씨를 미리 썼다는 거죠. 뭐라고 썼을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 뭐라고 요청을 하셨나? 눈 한번 감아보시죠. 아, 눈 감아요? 나랑 별보러 가지요. 이야, 이거 처음 만났는데 막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자, 케이크 이제 쏟아버립니다, 보시죠.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자, 한도 초과입니다, 한도 초과. 아하. 야. 자, 이거 오늘 제가 먹은 거는 n분의 1로 계산하고 갈게요. 되게 부담스럽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드시고 가세요. 그렇지. 예? 먼저 일어서야 돼. 그렇지. 현금 영수증. 그 와중에 현금 영수증. 혜진 씨. 맛있어요. 저, 사장님. 간다. 저 내일 2시에 뽑으니까. 내일 2시. 그대로 보관해주세요. 2시. 훌륭하다.